대전 등호 쌓인 연합뉴스. 김준호 등호 쌓인 12월 들어 세 번째 휴일인 17일 대전과 충남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추운 날씨를 보였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 영하 14.4도를 비롯해 금산 영하 12.6도, 세종, 전해, 영하 13.8도, 청양, 정산, 영하 12.5도, 대전 영하 9.4도를 기록했다. 오후 1시 30분 현재에도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 3도에서 0도 사이 분포를 보이고 있다. 오전 11시부터 충남 계룡에 내린 한파주의보가 해제돼 지난 12일과 13일 대전, 세종, 충남에 발효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후부터 서해 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고 18일 새벽까지 일 내외 적설량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다며 이번 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다가 내일 낮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테마파크인 대전 오월드 입장객이 700여 명에 그치는 등 도심 유원지에는 나들이객 발길이 크게 줄었다. 대신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이 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종일 북적거렸다. 그러나 국립공원 계룡산에 3천 명이 찾는 등 대전 보문산과 충남 청양 칠갑산 등 유명한 산에는 추위에도 적지 않은 등산객이 겨울 산행을 즐겼다. k전호@inner.co.kr 2017년 12월 17일 14 14송고